심은 게 다 낫지만 수술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. 풍성 안녕하십니까, 모발 수호자 백현욱 원장입니다. 이 모발 이식 그러면요, 심은 게 다 나면은 성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. 이 모발 이식이라는 거는 심은 게 다 나는 것, 그 이상 중요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심은 게 다 낫지만 수술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심은 게 다 낫다라는 건 사실 뭐 생착률이 100%라는 거죠. 생착률이 100%라도 첫 번째로 모발의 방향이 잘못되면 아주 어색합니다. 본인 모발 방향이 이렇게 본인 모발 방향이 있거든요. 그 방향을 잘 맞춰가지고 잘 심어야 합니다. 그 본인 모발을 잘 따라가야 되고, 그다음 본인 모발 방향이 좀 이상할 때는 조금 그 방향을 바꿔가면서 요령 있게 잘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, 그 방향을 잘 못 맞추고 심으면 아주 어색해요. 아주 어색하고 막 앞에서 머리가 막 위로 이렇게 나고, 어떤 경우에는 앞에 있는 심은 모발들이 받치고서 이렇게 있는 경우들도 있고 막 그래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주 어색할 수 있다는 거. 그럼 뭐 수술이 잘 됐다고 할 수가 없겠죠.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, 헤어라인의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. 헤어라인이 뭐냐면요, 수술한 다음에 여기 이마를 깠을 때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잖아요. 이 부분이 자연스러워야 우리가 머리를 좀 올릴 수도 있고 바람이 불어도 자연스럽게 다닐 수가 있는데, 이거를 어색하게 만들면은 수술이 잘 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헤어라인은요, 우선 기본적으로 본인의 얼굴형에 맞게 디자인을 우선 잘해야 됩니다. 이 디자인은 상당히 복잡한 거라서 여기 영상엔 다 담을 수가 없는데, 디자인도 잘 돼야 되고, 맨 마지막에 헤어라인 마감이 되게 중요합니다. 헤어라인 마감이 일자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. 이렇게 되면은 수술을 한 티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. 오, 나 모발이식 수술했어 이러고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헤어라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요, 절대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수술하지 않고 약간의 요철을 주면서, 이 요철을 또 곧바로 쫄로리 따라가지는 않습니다. 이걸 이렇게 쫄로리 따라가면 그것도 어색해요. 이 주변에 요철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삐져나온 것들,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좀 더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. 이렇게 심으면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심어줄수록 정말로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이 앞쪽에 몇 줄 정도는요, 이 앞쪽에 몇 줄 정도는 한 문항에 하나짜리만 거의 존재를 해야 되는 구간인데, 거기에다가 한 문항에 두세 개짜리가 막 배치가 되어 있다 이러면 또 너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로, 생착률이 높더라도 밀도가 낮으면은 아주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. 생착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심은 것 중에 몇 개가 살아났느냐를 계산하는 숫자잖아요. 근데 애초에 심을 때에 아예 밀도를 낮춰서 이렇게 듬성듬성 심어버리면은 이것들이 다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밀도가 낮아서 어색해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, 공여부 문제가 있어요. 공여부. 앞쪽에 심은 건 다 났는데 뒤쪽에 큰 흉터를 만들었다거나, 아니면 뒤쪽에 비절개로 뽑는데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뒤에가 성성성성해 보이는 그런 경우, 그리고 뒤쪽에 비절개로 뽑는데 너무 큰 바늘을 써서 큰 구멍이 뽕뽕뽕뽕뽕뽕뽕 나 있는 경우, 이런 경우에도 생착률이 100%라고 해도 뒷머리 때문에 이건 잘 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. 자, 이번 시간에는요, 생착률 말고도 우리가 모발이식에 대해서는 생각할 게 여러 가지가 있다, 심은 게 다 낫다고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요,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